흉계와 친구를 믿는 마음, 믿을 신! 옥동자님, 오셨군요. 왜 이런 늦은 시간에 날 불러낸 거야? 기장도사님께서 동자님께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요. 뭐? 기장도사님이 나한테? 네! 기장도사님께서는 천자탄의 효능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동자님께 천자패를 빌려라고 하셨죠. 천자패? 네! 기장도사님이 천자패 연구를 빨리 하셔야 삼장님의 병을 고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천자패라면 오공이 가지고 있잖아. 직접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기장도사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연구이니 가장 믿음직스러운 동자님에게만 얘기하라고 하셨답니다. 손오공은 호기심이 많아서 비밀을 잘 지켜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나한테만? 네! 그렇게 되면 삼장님의 병을 고치는 데 기여한 1등 공신은 동자님이 되는 거죠. 뭐 좋아. 잠깐 빌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손오공도 뭐라고 안 하겠지. 금방 가져올게. 여기서 기다려. 역시 옥동자는 단순하다니까. 자, 여기. 오공이 일어나기 전에 꼭 갖다 둬야 돼.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누구야? 어떤 녀석이 마법 천자패를 가지고 간 거야? 아침부터 무슨 소동이야? 나도 몰라. 천자패가 사라졌어. 일어나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어? 손오공, 너 설마 천자패 잃어버린 거야? 무슨 일 있나요? 손오공이 천자패를 잃어버렸대. 지칠 못하게 시리.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가 가져갔다니까. 화만 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찾아봐. 어떻게 된 거야? 오공이 일어나기 전에 갖다 놓기로 약속했잖아. 옥동자님, 마법 천자패에 대해 모르는 척하세요. 기장도사님이 연구 때문에 빌려갔다고 사실대로 말하면 되잖아. 그건 안 돼요. 기장도사님이 몰래 연구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옥동자! 너 혹시 누가 내 천자탄 가져가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 아, 미치겠네.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있는 거냐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원. 나오라는 천자패는 안 나오고 웬 너구리야? 나 너구리 아니다, 끼로! 끼로로다, 끼로! 천자패 도둑! 그래, 계획대로 천자패는 손에 넣은 거야? 작전 성공입니다! 좋아! 그럼 와서 혼세마왕님께 보고를 하자! 하지만 아직 천자탄은 손에 넣지 못했어요. 천자탄? 그건 어디 있는데?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다리도 짧은 주제에 성큼성큼 걷는 독특한 발소리. 손오공이네요! 근데 손오공이 여길 왜? 에? 아, 뭐야? 아니 그럼 난 어떡해? 일단 숨어 계세요. 꼭꼭 숨어라. 숨을
지금 너 이런 데서 뭐 하는 거야? 제조하는 중입니다. 오공님은 웬일이세요? 전자패를 훔쳐간 도둑을 찾는 중이야. 잡히기만 해봐라. 저 사실 어? 전자패를 가져간 범인을 알고 있어요. 왜 그걸 지금 말해? 그게 누군데? 그게 그러니까 빨리 말해봐. 이번 기회에 손오공이 옥동자를 오해하도록 만들어야겠군. 전자패를 가지고 간 건 옥동자예요. 뭐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정말이에요. 저도 제 눈으로 의심했지만. 말아라. 넌 어떻게 친구를 의심할 수가 있냐. 너 때문에 괜히 시간만 낭비했잖아. 대체 이 도둑은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친구를 의심할 수 있냐고? 모습을 드러내라! 나타날 차! 그게 뭐냐, 토생원! 적갓 원숭이 녀석에게 쩔쩔매는 모습이라니! 아무튼 천자패만이라도 먼저 혼세마왕님께 드리자니까! 안 돼요! 그 전에 손오공한테 꼭 가르쳐줘야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괜찮아? 꿈이었구나. 삼장. 천자패를 얻고 나선 이러지 않았는데 어째서. 삼장. 괜찮아. 머리가 조금 아플 뿐이야. 걱정 마, 동자 오빠. 토생원 녀석. 대체 무슨 일로 이런 곳에서 만나자 하는 건지, 우왕. 더생원! 더생원! 어디 있는 거야? 누구냐? 나는 12신마 유신 켄터킹! 기다리고 있었다, 기장도사! 네가 날? 어째서? 더 이상은 알 필요 없고! 가더라! 뽀뽀 스큐 펀치! 야! 아이, 진정해.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대화로 풀자고. 글쎄, 내가 성격이 좀 급해서 말이야. 가더라!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만 이 이상은 나도 참지 못한다. 꺾어 다이너마이트 펀치! 난폭한 치킨 녀석, 이거나 먹어라! 찌릿! 충! 질! 받아쳐라! 충! 야! 역시! 듣던 대로 한자마법 실력이 보통이 아니군! 그러나! 그 정도로 이 몸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말아라! 캡! 안 되라! 뽀뽀 울트라 스피드! 그렇게 돌고 싶다면 더 돌려주지! 빙글빙글 돌회! 아이고, 이거, 이거. 어지럽다, 어지러워. 까불고 있센. 스승님, 어? 오셨군요. 토생원, 왜 이리 늦었느냐. 저 이상한 닭 녀석이 나타나서 귀찮은 일이 벌어져 버렸구나, 응?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체 네 놈은 누구냐? 말하지 않겠다면 대답할 답 마법을 써서 대답하게 해주마. 잠깐! 어? 제가 곤란해지는데요. 어? 그게 무슨 소리냐? 스승님을 공격하라고 시킨 건 바로 저니까요. 네? 이 녀석아, 무슨 그런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굳어라, 굳을! 아니,
이게 무슨 냐가? 애초에 제가 원했던 건 스승님이 아니라 이 마법 전자패와 스승님의 전자탄이었거든요. 이럴 수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멀쩡한 놈 같으니 그래도 스승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마법 전자패만 얻을 수 있다면 스승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가능하면 더 오래 제자로 있고 싶었는데. 뭐야? 토생원, 지금 우는 거야? 그럴 리가요. 제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걸요. 눈물이 마르다니? 우린 이제 한 배를 탄 사이니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현인님, 당신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가는 이 못난 제자를 용서하소서. 할아버지, 내 말 잘 듣거라. 현인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게요.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할아버지 죽지 마!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현인인지 뭔지 아는 스승과 지켜지지도 않을 부질없는 약속을 그때 전 깨달았어요. 믿음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것인지를 손오공 녀석에게 꼭 가르쳐주고 말 겁니다. 저기요, 기장도사님, 도사님, 마법 천자패 연구가 끝나셨으면 천자패를 찾아가도 될까요? 어? 어? 안 계시네. 어? 저기 계신가? 오, 이건 기장 도사님 집안의 유물 천자탄 아니야? 손대지 마세요. 어? 아, 도생원. 거긴 결계가 쳐져 있어요. 어? 근데 옥동자님은 여기 왜 오신 거죠? 어? 아, 그게 천자패가 없어져서 삼장이 많이 힘들어해. 기장도사님께 말씀드려서 얼른 천자패 돌려줘. 어? 그렇게 안 되겠는데요? 열개야, 불려라! 불해! 토생원, 너 제정신이야? 기장도사님이 보시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도사님은 영영 안 돌아오실 테니까요. 뭐? 이제 마법 전자패와 천자탄 모두 제 거란 말입니다. 나쁜 녀석, 모든 게 계획된 거였냐? 그걸 이제 아셨어요? 당신도 제 계획의 일부였답니다. 이런! 그동안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그 마법 천자패 어서 안 내놔! 큰 소리로 울려 퍼져라! 소리! 이게 무슨 소리지? 기장도사님 방에선 나는 소리 같은데?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무슨 일이야? 아니, 그... 동자씨, 이제 말 때리지 마세요. 네? 저 좀 살려주세요. 옥동자, 너 뭐 하는 짓이야? 잘했어, 얘들아. 이 녀석 알고 보니 정말 나쁜 녀석이야. 잠시 기장도사님 방에 들렸는데 옥동자님이 기장도사님의 천자탄까지 훔치는 걸 봤어요. 아니야, 이 녀석이 꾸며낸 말이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 꼴을 좀 보세요. 정말이라니까요. 어떻게? 옥동자, 너 진짜?
옥동자, 도생원 말이 사실이야? 아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전부 이 녀석 짓이란 말이야. 옥동자, 너 네가 저질러놓고 토생원 탓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왜? 옥동자! 뭐야? 옥동자! 옥동자! 저건 또 누구야? 나는야 닭중의 닭 켄타킹님이다. 옥동자랑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지. 뭐? 친구라니? 난 모르는 사이인데. 옥동자, 작전은 성공했냐? 옥동자, 너 진짜? 몰라. 내가 이런 닭을 알 리가 없잖아. 너희 둘, 대마왕의 명령을 받고 전자패를 훔친 한 패지. 어? 말도 안 돼. 도생원, 너 끝까지 이럴래? 말해봐, 어? 옥동자. 저 녀석이 널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뭐라고? 옥동자, 저것들이 널 괴롭혔다고? 그렇다면 내가 혼쭐을 내주지. 내가 언제 그랬어? 뽀뽀 스크롤 펀치! 너 먼저 공격했겠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덤벼보겠다 이거야? 이 녀석. 하나로 이 애나를 공격할 순 없을걸. 그래, 이번엔 나 샤오가 상대해주지. 내릴 탑! 아래 탑! 썩 내려와! 강화한 자마법. 채, 역시 만만한 녀석들이 아니야. 그렇다면 다음 단계다. 우승을 감춰라, 숨을 흔. 선호공, 이래도 옥동자를 믿을 수 있겠냐? 뭐라?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천상신기인 천자유대를 잃어버리다니. 그러고도 네가 천계 보물창고의 수문장이란 말이냐? 그게 그러니까 샤오 공주님께서 사랑의 옥반지를 찾는다고 하시기에 그런 줄 알고. 시끄럽다. 지금 당장 샤오를 내 앞에 불러오너라. 옥황상제님, 샤오 공주님께서는 인간계로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뭐시? 인간계? 그렇다면 천자유대도 설마 그 녀석이? 손오공, 조심해! 요의 성인 녀석들, 각오해라! 너야말로 각오하시지? 야! 받아라! 꼬꼬기 탈 회오리! 절대 지지 않아. 오공, 어떡해. 아이, 쟤, 이게 뭐지? 마법 천자패?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모습을 나타내라! 나타나이던! 이것 보세요! 마법 천자패는 동자 씨가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설마 했는데, 옥동자, 너 정말 천자패를 훔쳐간 거야? 오해야, 오해! 이제 알겠지?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옥동자. 지금이다. 나와라. 아키 알럿. 나타나라 키런. 태어나라 나의 분신들아.
천자패를 훔친 범인이 옥동자였다고? 자, 공격해라! 너의 분신들아! 아니, 옥동자가 그랬을 리 없어.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 쏘나봐! 언제까지 멍청하게 있을 거야! 정신 차려! 여기, 숙녀분! 한참 재밌는데 끼어들지 말고 앉아서 구경이나 하라고! 앉을 자리, 앉을 자! 앉아라, 자리 서! 앉아서 기다려라! 아, 서! 몸이 안 움직여! 공격해라! 옥동자가 우릴 속이다니. 그럴 리가. 손오공, 부탁이야. 믿어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 내 친구 옥동자가 절대 우릴 배신할 리 없어. 난 옥동자를 믿어. 그렇지, 옥동자? 소노가! 너 이 녀석! 옥동자를 모함하지 마! 옥동자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그 누가 뭐라 해도 난 옥동자를 믿는다고! 소노공! 말도 안 돼! 이런 상황에서 내 친구를 믿다니! 신이었어. 어떠라는 거야? 네? 어서 공격하라니까. 네? 공작 그만. 괜찮냐 손오공? 여이필, 왜 이제 나타나는 거야? 아니, 삼장방에서 기로랑 놀다 왔지. 나도 왔다 기로. 이것들은 또 뭐야? 켄터키, 우리들의 힘을 보여주마. 각오해라. 도생원의 계략을 물리친 선호공의 믿음. 과연 선호공은 기장도사를 구해낼 수 있을까? 마법천점은 제18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